이제 오늘 3장인데 한번 해석을 해보지요. 같이 한번 보세요. 자왈 마면이 예야 언을 어떻게 해석할까? 공자 말씀에 마면, 이 면자는 면류관이니까 마는 이게 삼마자니까 삼배로 만든 면류관이에요. 그것이 예야 언을, 그것이 바로 예건을. 금야 순하니, 오늘날에는 그냥 순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명주야, 명주실. 명주실로 된 그 면류관을 쓴단 말이지. 그러니 그 아까 마면에 비해서 볼 때 검소한지라. 오 종중호리라. 나는 저 일반 사람들이 쓰는 그 여기 순을 쓰는 명주로 된 그 면류관 쓰는 것을 따라가겠노라. 마면은 치포관이라. 마면이라는 것은 치포관이라는 옛날 그 관을 말해. 근데 검을 치자를 썼으니까 아마 검은 배로 물을 들여서 만든 그런 관이었을 거야. 순은 사야라. 순이라는 것은 이게 생사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실인데, 이게 이제 명주실이지요. 명주실이다. 검은 위 생략이라. 이 검수할 검자는 생략됨을 이른다. 생략된 것을 말한다. 덜 생자요. 그 다음에 치포관은 이 삼십승포로 위지하니. 여기도 이자하고 위자하고 문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삼십승포로서 위지, 그것을 만드는 것이니. 그러면 30승포라는 게 뭘까요? 우리 옷감을 보면은 가로, 세로, 줄이 이렇게 늘어져 있잖아. 근데 이제 그 종으로 원래 이 배를 짤 때 보면은 배틀을 이렇게 설치해 놓고 세로로 된 줄을 먼저 쭉 이렇게 늘어놓거든. 그게 이제 날줄이야, 날줄. 근데 그 30포라는 것은, 이렇게 30승이라는 것은 날줄을 30줄을 늘여놓고서 옆으로 이렇게 배를 끼어가면서 이렇게 하나씩 섞어가며 끼는 거잖아. 그렇게 탁탁 치고 하는 건데, 그 30줄을 먼저 늘여놓고서 시작한단 말이지. 그러니, 여기 30승으로 한다 했는데, 이 승이라는 것은, 이거 이제 세라고 그래. 이제 모시 같은 거 보면, 30수, 뭐, 40수, 뭐, 이렇게 말하거든. 그 촘촘함과 꼼꼼함을 말하는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여기 30승포로 만든다고 했는데, 이 승이라는 것은, 승은 80루야. 그러면은, 80루니까, 이게 가닥을 30승으로 한다 했지만, 이게 80루니까, 80줄로 된 거란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80루, 즉 기, 경은 그 이제 가로로 된 거지. 날경인데 맞지. 시줄과 날줄이라고 할 때 이게 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줄, 이 경은 날줄. 그러니 그 경은 날줄은 2400루나 된단 말이지. 2400줄로 된 촘촘하게 된 그걸로 짠 것이 치포관이다 이거지. 그러니 치밀 난성하니 아주 치밀하고, 간을 셋자지요. 가늘고 정밀하여 이루기가 어려우니, 불여 용사지 생략이라. 그러니까, 사, 여기 아까 말했던 그 삼배, 무명, 명주지, 명주. 명주로 하는 것이 생략되는 것을, 즉 명주로 생략된 것을 쓰는 것만 갖지 못하더라 이거지. 너무 복잡하고 제도를 따른다고 너무 까다로워서 힘이 들더라 이거지. 그러다 보니까 나는 차라리, 이게 원예긴 하지만 나는 차라리 검소한 쪽을 따르겠다 얘기한 거고, 두 번째는 배하예언을. 임금이 이렇게, 임금 의자가 되게 높게 있잖아요. 그런데 배하 아래에서 절을 하는 것이 예이거늘. 금 배호 상하니, 이제는 요즘에는
그 위에 임금 계신 그 자리 옆에까지 다가가서 예를 한단 말이지. 절을 한단 말이지. 그러니 그것은 태야라. 아주 그 여기 태라는 것은 교만하다 이렇게 풀이 해놨는데 너무 교만한 짓이다 이거지. 그리고 대개는 이제 여기서 뭐가 있었어요. 시해 사건 같은 것들이 일어나잖아. 그래서 왜 천자가 앞에 가는 건 가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천자가 여기 앉았으면 천안문 그쪽에서 저 바닥에 앉아갖고 땅에다가 절을 하고 하는 모습 보이잖아. 그래가지고 말하는 게 잘 안 들리니까 말을 크게 하고 또 그 말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사람이 또 있고 그렇잖아. 그러니 수위중이나 오종하하리라. 비록 그 중 많은 일반 사람들을 어길 위자지요. 위법한다 할 때 위자요. 일반 대중을 어긴다 하더라도 오종하하리라. 나는 그 아래에서 절을 하는 그런 예를 따르겠노라. 이 두 구절을 써는 이유는 뭐지요? 때로는 일반 대중들을 따라갈 수도 있고 일반 대중들을 어기더라도 자신이 지켜야 될 것을 지킬 수 있다는 거지. 그런 두 구절이에요. 보세요. 신여군이 행예에 신하와 임금이 예를 행할 적에 당배어 당하니 마땅히 당 아래에서 절하거늘 절하는 것이 즉 당하에서 절하는 것이 마땅하니 군이 사지라야 내 승성배라. 임금이 사지 사양을 했을 때라야. 아니야 올라오시게나 이렇게 자꾸 사양을 하고 거기 일어나서 마지 오느라 이렇게 사양했을 때라야 곧 승성배라. 그 당 위에 올라가서 절을 했었더라 이거지. 태는 이게 태라는 글자가 굉장히 좋은 자거든. 원래 이제 천지비 지천태라고 해서 주역에 나와 있는 말인데 하늘과 땅이 교감을 맺는 것. 즉 하늘의 기운을 내려주고 땅의 기운이 올라가서 만물이 생성되고 만물이 잘 돌아가는 것이 태야. 근데 이 태자가 그런 뜻도 있지만 클 태자로 쓰고 여기서는 거만할 태자로 쓰인 거지. 그래서 거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자와 이 장아주라고 하는데 이 장아주를 잘 읽어야 돼. 이 장아주는 이 두 구절의 핵심 내용을 추린 거야. 정자 말씀하시기를 군자 처세에 여기 첫자 밑에 상성 이렇게 써 있을 때는 이 첫자가 본래는 곧첫자지. 이곳 저곳. 근데 여기서는 처신하다. 처세하다. 그렇게 쓰는 거야. 군자가 세상에 처신을 할 적에 사지 무해어 의자는 종속도 가야어니와. 사지 무해어 의자 즉 일이 의리에 해가 됨이 없는 것은 의리에 해가 됨이 없는 것은 종속도 가야어니와. 그 풍속 세속을 따르는 것도 가하거니와. 해어 의즉 의리에 그 해가 되게 되면 불가 중냐니라. 따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는 아니 될지니라. 그래서 이게 뭐냐면 같을 동자 어조사 이자 다를 이자가 있어요. 동이이 지역에 있는 그 괴인데 얘긴데 세상을 살 때는 같이 동조를 하면서도 때로는 자기의 개성을 살릴 수도 있는 거라고. 지금은 한 가지 색깔로 되게 몰아가고 그걸로 평가를 하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논리가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되는 듯 하지요. 한번 읽어보고 하죠. 제왈마면이에야 오늘 이렇게 꼬박꼬박 짚어가면서 보세요. 금야순하니 겁니라 오종중하리라. 마면은 지포관야오 수는사야람.
검은 위생약이라 지포가는 이삼십승포로 위지하님 승의 팔십누즉히 경이 이천사백누이니 세밀난성하얌 불여용사지 생략이란 폐하에 야오늘 금폐호상하니 태야람 수위중이나 오종하호리람 신여군행 신여군행예예 당패여당허니 군사지라야 내승성배람 태는 교만야람 청자왈 군자처세의 사지무해여 의전은 종속도 가연이 해여 의즉 불가 중야람.